일을 그렇게 그잘 못하는데 참그 그게 겸손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알 수는 없는데 뭐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해버려도 돼요. 다 사람들은 어쩌면 불보살님들도 그 설법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50%는 뭐 했을 것 같고 한 50%는 실수일 것 같고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더라도 무턱대고 하는 것입니다. 50%는 실수했다 하더라도 50% 했으니까 그거 어딥니까? 우리 불자들도 좀 그렇게 좀 해서 이 좋은 불법을 널리 좀 전해야 돼요. 그럼 참 우리가 복복 해놨는데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 법공양 까르마를 그 읽고는 아주 좋더라고 그 느껴가지고 딴 사람도 주고 싶다. 그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바로 그런 그 자세예요. 그러한 자세지. 무슨 뭐 지혜와 변지의 힘이라고 하는 게뭐 무슨 그런 큰 것이겠습니까? 자기 읽고 감동해가지고 그것을 딴 사람에게도 권하는 것. 그게 지혜고, 이해했으니까 지혜고, 또 권하고 싶으니까 그게 이제 변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화유한다, 가르친다. 유라는 게뭔 뜻입니까? 유혹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교화한다. 또 달랜다. 구원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기 지혜 위 선도하여 신어 의 항무실이니라. 그렇게 되면 곧 지혜로서 선도로 삼아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지혜가 인도하게 돼. 지혜가 어디서 와? 환경 공부 열심히 하는 데서 옵니다. 딴거 없어요. 환경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지혜가 생깁니다. 즉이 지혜 위선도 하야, 그게 내가 별을 두 개나 쳐놨어요. 지혜로서 선도, 선도한 것으로 삼아가지고, 신너읍, 의읍,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그 모든 읍들이 실수함이 없다. 항무실이라, 항상 실수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는 것이지, 지혜가 있으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그래 참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 저는 너무 그 감동이 와서 그래서 별을 쳤는데 지혜가 선도가 돼서 우리가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모든 업들이 항상 무실 실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참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가 아주 그참 주옥 같은 그런 그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삼업의 공덕이라 야기 지혜 위선도하여 만약 지혜로서 선도를 삼아서 신어의 업에 항상 실수가 없을 것 같으면은 즉기 원력 득자제에 그 원력이 자제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뭐 불법을 널리 전하고 싶다, 남에게 뭐 선행을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 뭐 좋은 그런 그 뜻을 펼치는 게 원력이잖아요. 그것이 자유자재함을 얻어서 보수 재취 현신이라 널리 재취에 나아가서 재취를 따라서 몸을 나타낸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점수를 딴다. 현신. 그 원력이 자유자재함을 만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보수 재취란 말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말입니다. 재취 여러 갈래로 여러 길로 사는 사람들 그 뜻이에요. 세상에 그 살아가는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별별 길이 많죠. 여기 뭐 기호 가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뭐 이렇게 육치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괜히 멀리 있는 이야기 할게 아니고, 각양각색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따라서 다 현신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건 이제, 호감을 갖게 하고, 점수를 딸수 있고,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된 그런,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신구의 삼업에 실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력이 자유자재함을 얻는다. 좋은 내용입니다. 약기 원력 덕자자야, 만약에 그 원력이 자재함을 얻어서, 보수, 재치, 여러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말하자면 몸을 나타낸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게 될 것 같으면, 정능 위중 설법시에 곧 능히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설할 때, 진리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음성 수류 난사이니라. 음성이 그 하는 말이 유를 따라서 불가사의하다. 난사이. 대단히 훌륭하다. 불가사의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고, 우수하다. 여기서 난사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 음성의 유를 따르는 것이 아주 우수하다. 여기서 이제 뭐, 좀 우리 현실적인 어떤 욕심을 우리가 부린다면은 근래 그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의 그 수준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 내가 늘 이제 IT 기술이 나에게 당장에 필요한 그 기술이 뭐 바둑 대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무슨 그 저 로봇 산업이 잘 발달해가지고 뭐 집에다 로봇을 둬가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온갖 거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봇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늘 필요로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혹 이제 뭐 요즘 뭐 저래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중국 사람도 오고 일본 사람도 오고 뭐 저 서양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사찰에서 이제 템플 스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게 늘 내 꿈이라. 늘 내 꿈이라. 불교 공부하면서 간간이 무슨 뭐 영어다 이러다 뭐 중국어다 한다고 해봤자 아주 시원찮거든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그 사람들 천재예요. 그런데도 말하는 게 우리가 들으면 영 어색하잖아. 그 사람들 일찍 와가지고 아주 머리도 좋고 한 사람들 막 뽑아가지고 TV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하는 것도 영 듣기가 어색한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그 IT 산업에서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가 칩을 하나 꼽으면 요즘 16개국어가 한 칩 속에 들어있는 것 많이 선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체에다 꼽아버려요. 인체에다 바로. 그럼 우리 신경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신경하고 바로 연결돼가지고 16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하고 싶은 대로. 칩만 하나 꼽으면. 지금 하고 있다니까 신문 안 봐요. 신문에 그거 나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런 신문이 나왔어요. 그 머지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머지않아서. 그러니까 16개국어짜리 칩 하나 딱 꼽으면 그게 이제 사전이 뭐 60몇 개 사전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전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 불교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기독교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뭐 불교 대장경도 넣어버리고 성경도 넣어버리고 그러는 거야. 성경이고 대장경이고 그 속에 다 넣어버리고만. 무비슨 강의한 것도 그 속에다 체육을 만들어서 다 넣어버려. 그럼 마음껏 할 수가 있어. 그게 지금 아주 그 관심 있는 분야로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될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수류 음성 수류하야 음성의 유를 따라서 불가사의한 그런 그 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대중을 위해서 설법할 때 음성이 그 종류를 따라서 그 어느 나라 민족 어느 나라 언어 그것을 전부 따라가지고 자유자재하게 구사할 수 있다. 난사의 자유자재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은 일찍이 알았어요. 일찍이 그러한 세상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또 불부살의 경지는 그게 가능했고 이미 뭐
그런 그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 무슨 전자 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그게 가능했어요.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벌써 생각에 미친 것이고 생각에 미친 것은 전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양명유증 설법 시에 만약능이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할 때 음성의 유를 따라서 난사히 하면은 음성들이 대중 유를 종류를 따라서 불가사히 하게 된다면은 저거 일체 중생심을 곧 일체 중생심을 일념에 실지 무유여라. 한순간에 중생들의 마음을 남김없이 다 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되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야그 일체 중생심을 만약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일념에 다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남김없이 무유여. 남김없이 다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알게 되면은 즉지 번뇌 무속이하야 곧 번뇌가 일어남이 없음을 알았어. 번뇌는 본래 없다 이 말이요. 파식망상 필부덕 망상을 쉬지 않을래야 안 쉴 수 없다. 저절로 쉬어진다. 우리가 외운 그 파식망상 필부덕도 뜻이 그렇습니다. 망상은 저절로 쉬어진다 이 뜻이에요. 망상을 쉬지 않을 수가 없다. 절로 쉬어진다 그 뜻이거든요. 즉지 번뇌 무속이라 번뇌가 본래 일어남이 없다는 사실. 번뇌가 없어 본래. 그러한 것을 알아서 영불몰 이거 생산이라 영원히 생사에 몰입하지 않는다. 생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망상이 있고 번뇌가 있다고 간주하면은 저절로 생사에 빠지고 생사에 끌려다니게 되는데 망상이 없고 번뇌가 본래 일어남이 없는 줄을 알 것 같으면은 생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생사를 자유자재하게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불보살의 경지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참마음 자리가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일상에 확보만 할 것 같으면 확보만 할 것 같으면은 저절로 생사에 끌려가지 않는다. 영불몰입 생사라. 영원히 생사에 몰입하지 않는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십지의 경지입니다. 십지의 경지. 여기 이제 음성의 유를 따라서 우리가 그 나중에 그 16개 국어로 된 그 칩 하나가 값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그 수술하는데 돈이 좀 들 것 같아. 칩은 얼마 안 해요. 지금도 파니까. 지금도 그게 팔아요. 파는데 그 핸드폰에 끼우게 돼 있지. 몸에 장착하게 돼 있지 않아. 만약에 몸에 끼워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수술법이 발달하면 그 수술 하는데 돈이 조금 들 거야 아마. 야, 참 신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디 그거 개발되거든 모두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슨 어느 나라 말을 가지고 해도 다 알아들어 버려 이제는. 그게 머리야 어떻게? 아, 머리에 다 굳이 할 거 없어.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도 뭐 육체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뭐, 편리한 대로 해도 돼. 아무 데나. 그러면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허용이거든, 허용. 허용이라 그래, 그걸. 득법했지라 법을 얻어서 지위를 얻다. 법을 얻고 지위를 얻다. 그랬어요. 약지 번뇌 무속이하야 만약 번뇌가 일어난 바가 없다. 우리는 번뇌가 많다고 기도할 때도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고 망상 많이 일어난다고 또 화두 들 때도 너무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망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그 법당 마루에다가 막 이마를 찧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 사람 가끔 내인데 한 번씩 와요. 그 전에 같이 공부하던 송강사에서 내가 같이 공부할 때 그 사람 봤거든. 그 관음전에다가 팍 머리를 찧어가지고 그 피가 흥건하고 그랬어요.
그 봉암사에서도 또 같이 살고 가끔 내인데 와. 요즘은 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차를 좋아해가지고는 그렇게 그 망상이 본래 일어남이 없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번뇌 망상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절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딴 생각 떠오르는 거, 그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기도 열심히 하다가 뭐 슬며시 나가가지고 전화한다. 언제 나왔는지도 몰라. 법당 밖에 나와서 전화하는데 언제 나왔는지도 몰라.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나왔지? 나주사 하는 거야. 그 신기한 신통 아닙니까? 신기한 신통.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보면 마음 편안해요. 푹 쉬게 돼요. 쉬어버린다 그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그거라. 쉬어라, 쉬어라. 그렇게 그 마음 조급해 하지 말고 푹 쉬어버려. 쉬어버리면 그만 편안해져요. 영불 몰입 생사하면은 그래서 영원히 생사에 몰입하지 빠지지 아니하면은 즉핵 공덕 법성신하야 곧 공덕 법성신을 법성에는 이미 공덕이 다 갖춰져 있어. 또 진정한 공덕은 우리 진리의 마음자리, 진리의 본성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공덕이라. 복이라고 하면 복덕과 공덕을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그거 크게 나눌 분별할 건 아닌데 복덕은 우리가 지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공덕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덕의 법성신, 진리의 몸이죠. 진리의 몸을 얻어서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얻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표현은 뭐 얻는다라고 해야겠죠. 얻어서 입업 위력, 현세간이니라 법 위력으로서, 법의 위력으로서, 진리의 위력으로서 세간에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공덕 법성신을 얻어가지고 법의 위력으로서 세간에 나타난다. 약해 공덕 법성신하야 만약 공덕 법성신을 얻어가지고서 법의 위력으로서 세간에 나타날 것 같으면 직핵 십지 십자지하야 그 십지에서 누릴 수 있는 열 가지 자재를 얻어서 수행제도 승해탈이니라. 제도를 수행해서 수승하게 해탈한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도라고 그러고 또 그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을 열 개라고 해서 그래 십바라밀을 도라고 그러고 제도란 말은 십바라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지계 임욕정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수승하게 해탈한다. 성취한다. 그런 말입니다. 십지에서 얻는 십자재는 열 가지 자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인가 하니 명이 자재하다 그래서 명 우리가 생명 죽고 싶으면 죽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게 명이 자재라. 그런데 불보살은 그럼 어떻게 됐냐? 다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인연을 따라. 인연을 따라야지.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인데 신통제일인데도 외도들에게 그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 목련존자 그 공부하다가 난 신통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 인연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신통을 발휘해가지고 한순간 그 인연을 거역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맞아서 죽을 사람이 만약에 맞아서 죽지 않고 피하면은 그 인연, 죽어야 할 인연이 어디 가서 어떻게 또 다른 어떤 그, 이자가 붙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신통 부리지 마라. 충분히 신통으로서 다른 사람을 더 이제, 해치게 하고 자기는 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연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진리다. 이거 대단한 가르침 아닙니까?
그 이제 십지에 오르면 명이 자제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명을 그렇게 인연을 거슬리면서 명을 그렇게 유지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심자제 그랬어요. 마음 심자 마음이 자제하다. 그 다음에 재자제라 그래서 재물이 자제하다 그래요. 재물. 십지에 오르면은 재물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 또 마음도 내 쓰는 대로 가. 마음도 내 쓰는 대로. 내가 봉행불교 상습심이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우리가 공부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하자고 하는 것이냐. 내 마음 관리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다. 상습심.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하자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 말을 여러 수십 번 했는데 그게 이제 정말 맞는 이야기고 한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제외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더라도 난 그 마음에 끄달리지 않는다. 내 마음은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섭심이다. 마음 관리하는 거야. 마음 관리하는 거야. 근래 뭐 한국 정치가 하도 어지러우니까 마음 관리하기 힘들죠. 참 뭐 비방할 일도 많고 욕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괜히 그렇게 뉴스 보다가 욕해가지고 구원만 짓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잘 하세요. 절대 끄달리지 마세요. 뭐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내 마음 관리 잘해야 돼. 내 마음 단속부터 일단 하고 봐야 돼.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아주 가까운 가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참 마음 관리하기 어려울 거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자녀가 학교에서 턱 떨어졌다. 그럼 그 마음 좋을 사람 없지. 좋지는 않더라도 크게 끄달리지는 않아야 돼.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자녀대로의 인연이 있어. 자녀대로의 인연이 따로 있다고. 그 십지가 되면 재물도 자제하다. 그 다음에 업이 자제하다 그랬어요. 업도. 업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은 업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십지가 되면은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또 업의 인연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생자재, 태어남을 자유자재하게 태어난다. 내가 뭐 죽어서 김씨집에 태어나고 싶으면 김씨집에 태어나고 박씨집에 태어나고 싶으면 박씨집에 태어나고 그러한 것도 자유자재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승해자재라 해서 수승한 이해 그랬습니다. 수승한 이해가 십지보살쯤 되면은 자유자재하다 그 말이고 또 법에 자제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일곱 번째는 법자제인데 십지보살 되면 이제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법을 설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자유자재. 그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 정도는 욕심은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상대 생각 안 하고. 아, 그 참 큰 문제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 개별적으로 누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꼭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사람 말 잘 들어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면은 크게 상대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나도 내 목적을 좀 달성할 수가 있고 그렇겠는데 내가 요즘에 어떤 법을 좋아한다면 상대 생각 안 하고 그 법부터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법에 자제한 게 못 됩니다. 십지보살은 법에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중생근기 딱 맞춰가지고 소득이 있도록 그리고 딴 길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이 자제하다 그랬어요. 원이 자제하다. 그렇죠. 십지보살쯤 되면은 원력이 중생을 위한 원력이 자유자제하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신통이 자제하다. 그 다음에는 지혜가 자제하다. 그렇습니다. 지혜. 십지보살 때면 뭐 열 가지 자제한 게 있어서 그야말로 부처님의 경지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게 또 밑에 또 나와요. 그래서 모든 십바라미를 제도를 수행해서 스승하게 해탈한다. 스승하게 성취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매 약득 십지 십자제하야 만약에 십지에서 열 가지 자제함을 얻어서 여러 가지 바라밀 제도 여러 가지 바라밀을 수행해서 수승하게 해탈하면은 즉핵 관정 대신통하여 곧 관정 대신통을 얻어서 관정은 가장 높은 지위 십지 지위입니다. 이게 이제 관정이란 말이 앞에서도 많이 나왔고 환경에서는 자주 나와요. 부처님 왕이 세자에게 말하자면 사해의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 이제 뿌려주고 주면서 사해를 잘 다스리라라고 한 의식이 관정 의식이라 관정 의식. 그래서 불교 행사에도 보면 왜 물 뿌리는 거 있죠. 물 뿌리는 거 있고 요즘 또 보살계 철이 돌아왔는데 보살계 살림 하는데도 보면은 그 연비를 해야 되는데 쉽게 한다고 물을 뿌리네. 다니면서 물을 뿌려. 아무리 그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관정 의식하고 연비 의식하고는 천양지차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이 방송에 나가니까 스님들 제발 이 이야기 좀 듣고 바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비는 자기 잘못한 것을 참회하는 뜻에서 연비를 하는데 관정 의식은 네가 앞으로 부처 노릇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수기를 주는 거예요. 관정의식은. 관정은 그런 뜻입니다. 관정의식을 내가 어디서 그걸 보고는 내가 깜짝 놀랐어. 물을 뿌리고 있어. 연비하면서 연비하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물을 다니고 휘휘 뿌리고 다니고 물이 뭐 가서 닿든 안 닿든 간에 뭐 상관없이 관정 대신통을 얻어서 주어 최승 제3면이라 가장 스승한 모든 삼매 머무는이라 약획 관정 대신통하여 관정의 대신통을 얻어서 주어 최승 제3면 하면 최승 가장 스승한 모든 삼매에 머물 것 같으면 저거 시방 제불소에 고 시방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응수 관정 이 승인이라 그랬어요. 응당의 관정을 받아서 한 곳에서만 관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방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관정 의식을 받아 모든 부처님이 물을 뿌려주는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하는 수기를 받아서 위에 오른다. 승위 그래.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 그 말입니다.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 여긴 십지 경지니까 야외 시방 제불소에서 만약 시방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응당히 관정을 받아서 승위 위에 오를 것 같으면 정몽 시방 일체불이 수위 감노 관기정이냐. 시방 일체 모든 부처님 손으로서 손에 감노수로서 그 이마에다가 뿌려주느니라 관기정. 수의 감노 관기정. 요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손으로 감노수를 묻혀서 감노수를 쥐고 그 이마에 뿌려준다. 그 이마를 적셔주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티벳 같은 데서는 뭐 목에다 천을 걸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이제 손으로 감노수를 떠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해가지고 다른 의식도 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대용난치기라 그랬어요. 큰 작용은 측량하기 어렵다. 큰 작용은 측량하기 어렵다. 양몽시방일체불이 만약 시방일체불이 손에 감노수로서 그 이마에 뿌려줌을 입을 것 같으면은 부처님으로부터 참 그런 그 지위를 받는다면은 얼마나 그 영광이겠습니까? 즉신 충만 여허공하여 곧 그 몸이 충만해서 허공과 같아 허공에 가득해 안주 부동 만시방이라
안주 부동하고 편안하게 머물러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시방에 가득하다. 그렇습니다. 그 관정류가 그렇게 이제 그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참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것을 시방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거죠. 그 선사 스님의 본문에 그 경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